최대 체력을 6 잃고 2장 제거한다. 보호가 너무 독보적인 카드여서 사양을 하긴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걸 좀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.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. 야, 아, 잡을 수 있었는데 체력 20일 각이어서 관부. 아니 뭐 이 정도 죽는 거야 뭐 흔한 일이긴 한데. 맨몸 중단. 파워카드를 좀. 다른 캐릭터도 약간 파워카드 없으면 힘들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얘는 좀 그게 큰 것 같아. 행행. 아이고, 또 너희들이야? 아이고, 다행이다. 맨몸 뽑았다. 굿일. 회중시계 천계단. 제거 성수까지. 압축이 좀 되네. 배달 온까지. 우와. 기각은 안 나오지 이거. 분화 9뎀, 기적 관뿌 18뎀. 뭐 안 나올 게 뻔하긴 한데. 나오네. 뻔하지 않은 캐릭터. 아! 해시계.
회식에 왜 중식에? 쌍식에. 회식에 왜 중식인데 압축을 안 한다고? 어림없는 소리. 회식에 회중식에 웃었는데 라임까지 맞춘 거 봐. 양. 오렌지 알약. 딜은 뭘로 올리지? 숭배? 가엽고 딱한 자로다. 숭배 하나 들고 갈까? 양 알약 콤보. 돈만 돈좀 빌려주세요. 너의 배달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. 지금 당장 양을 내준다면 배달원을 풀어주도록 하지. 저거 두개 같이 있으면 좋겠다. 빌려주면 따서 갚도록 하겠습니다. 양 알약. 숭배 제거하고 숭배 돌리면서 천국의 계단 하면은 이제 수비할 게 없네. 수비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섯 개다 파란 카드네. 수비는 적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. 보호. 제일 좋은 거. 과연 고고고빵. 아이 진짜. 아 괜찮아. 아, 엘리트. 아씨. 아, 왜 그거 안 나왔대? 갑오징어 왜안 나왔어? 갑오징어 나올 차례였는데. 아 오지러움. 시계나 볼걸. 오지러움 나올 줄 알았으면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회식에 스택 좀 쌉시다.
공포 포션 좋다. 맨정신 나왔다. 맨정신. 근데 지금은 맨정신 필요 없지 않나? 세번 섞을 때마다 에너지를 잃습니다. 느낌표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50딜 75딜 와 강해요. 강림도 경제입니다. 신성모독 타겟 회중시계 타겟하면은 회중시계가 발동이 안될거 아니야. 전지. 전지도 필요 없고. 신성모독 덱을 짜려면은 이거 세개다 지금 안 맞는 카드 같은데. 타겟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. 지금 필요한 게 고밸류 방어 카드랑 성장형 갖춰줄 만한 파워 카드. 얘네들은 다 해당 안 돼. 신성모독은 덱 완성할 때 올리는 카드고. 타겟은 템포 올려줄 카드인데 내 덱에서 타겟 없어도 다쓸수 있어. 팬도라 두 장밖에 안 되네. 룬괴라미드. 룬괴라미드 있으면 훨씬 운영하기 편하겠다. 현자의 돌. 숭배 두번 빨리 쓰려면 현재 돌이겠는데. 흠이 세상에. 보스가 저런 흉악한 게 나오네. 제거나 계속하죠. 현돌하면 쉐제. 일대 맞고 엄살. 손절, 승리길, 맨정신. 뭘 넣어야 될까? 수비 카드들이 아닌데, 얘네들은. 다 구려 보이는데. 부서져라.
수비 카드 빨리 뽑자. 수비 카드. 수비 없다. 수비. 직감. 인공물 먹어야 되나? 스네코 때 먹어야 되나? 숭배. 이것만 해도 100딜 넘네. 뒤처리. 아니, 100딜 넘을 것 같으면 그냥 수비나 더 챙기자. 아이씨, 꺼져. 엘리트 가면은 죽나? 개노삼 나오면 죽을 것 같기도 하다. 상태 이상 너무 빨리 넣어서. 근데 옆에 이 물음표길이 너무 탐나는데. 불도 많고. 탐스럽다. 물음표 5개나 볼수 있다. 이쪽 길은 상점이 너무 많아. 돈 또걸은 상점 너무. 개노삼만 아니면 되는데. 근데 이 말하면 개노삼 나올 거 아니야. 플래그 세웠잖아. 쫄건 쫄아야지. 카드팜이 이나야겠다. 존나 아프네. 이게 안 나오네. 야이! 아니, 쓰레기 게임. 아, 잠깐만. 아, 이게 안 나와. 안 나올 수도 있지. 안 나올 수도 있는데. 잠깐만, 빡치네. 잠깐만. 이걸로 잡자. 제3의 눈 이런 거 말고 수비 카드 중에 보호나 저거 흘려보내기 짭퉁 그거죠. 그거 이번 캔은요? 개똥캔데요.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. 전개, 각성, 기적, 맨몸, 숭배, 천개의 무돌. 아, 덱 세구만. 강력하구만.
나다. 슬래짬. 짬려 보내기. 여기서 자고 저기서 짬려 보내기 강화할 게못 되는구나. 이쪽으로 가야 되네. 엘리트는 좀 그래. 아, 병속의 쓰레기는 좀. 아, 이딴 유물 누가 만들었냐? 아씨, 잠깐만. 왜 엘리트를 피했는데 엘리트가 있죠? 무한이 안 되나? 잘못 돌린 건가? 안 되는 건가? 살려줘. 살려줘, 나쁜 놈들아. 현자의 돌 때문에 그런가 되게 세 보이네, 저 친구들. 이거 해시계 스택 보고 가죠. 단심 요행 뒤처리.
엘리트 고. 하. 안 가. 고래 볼것 뻔한데. 뭐하러 가? 무력 돌파 분화 걸어도 50딜밖에 안 나오지. 체력 1 깎일 때마다 너무 힘들다. 라그. 급한 대로 분화 쓰자. 기적 수비하면은 안 되겠지? 안 되겠지? 안될 거야. 아, 안 돼. 안 됐네. 숭배. 숭배 있으면 이제 만트라 한 번에 날수 있다. 쌍배. 관절 부수기 강화하고 75댐 W 박으면 잡을 수 있지. 아닌가, 못 잡나.
애초에 체력 55라서 자동을 반차요. 한대 맞으면 죽어. 8댐, 8댐, 22댐 해가지고. 38댐 들어오는데. 숭배를 써야 되나? 천계단을 써야 되나? 아이, 수비색. 안 나왔네, 숭배. 숭배도 안 나오고 각성도 안 나왔네. 이거 존 없어도 고스트 없어. 와나. 아, 존 엄의 맨몸까지 들어가면 되긴 되네. 그래서 그러면 숭배 쓰고 아, 왜 이렇게 나와? 아이쿠, 아, 요걸 빙시같이 나오네. 야, 뭐 했길래 이막에서 요걸 하나도 없냐? 아이, 그, 빌어먹을 그 때문에, 그 뭐냐, 그. 병불 이딴 거 나와가지고
마음의 요새, 마요. 야, 보스 까마귀지? 아씨, 까마귀 작은 카카들 뭘로 잡지? 각성 강화구. 덱 돌릴 만한 카드 뽑아서. 해시계 봐야 될것 같은데. 야, 여기서 저거 뽑으면 된다. 15배 시계다, 자식들아. 아, 선생님. 진정하세요. 야, 살려줘. 어떻게 한층 한층이 토가 나올 것 같냐? 15 잘만 돌리면 무한일 텐데. 저거 맨정신 있어야겠는데. 아, 제발요. 강화합니다. 나이스. 잘수 있다. 글쎄. 글쎄. 글쎄요. 아, 글쎄옵시다. 횡행 필요할까? 없어도 되겠지? 횡봐. 16밖에 안 차골랑. 와, 행복한 곳. 행복.
야, 왜안 차? 아, 버린 카드 너무 있어야 되는구나. 다음에는 각성 강화해야겠네. 딱 보니까. 각성만 강화하면 끝난 것 같은데. 눈에 불가동. 각성만 당하면 되겠다. 포스트가 안 들어오나. 아무튼 방어도 챙길 수 있잖아. 카드를 두개 돌려도 안 되나? 많이 좀 갖고 온나. 걸스의 방어력 든든한데. 아, 개 쫄보되는 것 같아. 이 캐릭터 하면서 원래 쫄보였나? 원래 쫄보였긴 하지. 방어도 먼저 올리고 덱 돌릴 걸 그랬네.
걸스 진짜 마음에 든다. 물건이네. 근데 저게 또 밸런스는 맞는 것 같아. 그렇게 막 사기욕은 아니고. 약속. 존엄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아무튼 순환되기 되니까. 공용 희귀물이요. 희귀가 버티는 하는 것 같죠. 경지는 중첩 안 됩니다. 갑자기 목이 메네. 방어도 올리고 시작하자. 아, 나 소순했다. 이래서 방어도를 먼저 올려야 한다. 이거 코스트 올라가나? 아, 올라가네. 아까는 왜안 올라갔지? 아, 몰라. 내가 아님. 숭배. 와, 머리 다 깨져. 잠이나 잘까? 어차피 무한인데. 첫 턴에 바로 되네. 근데 저거 승리길이랑 저거 지워야 되는데. 됐다. 깼다. 아, 내가 이겼다. 카카오 접색. 저걸 살려주자고요? 물으시군요. 모조리 죽일 거야. 단 한 놈도 살려둘 수 없다. 카카 녀석들. 뭘 살린 인간들.
근데 이거 해시계 없어도 되나? 이건 좀 헤드 타겠다. 헤드 안 잡히면 안 돌겠네. 15 기적적으로 뽑아서 살았다. 근데 이거 15 아니라 저거 능숙이어도 되긴 됐어. 15이 조금 더 낫지만. 아, 얘는 뭐깰 때마다 1시간씩 걸리냐. 아, 힘들어 죽겠다. 캐릭터가 너무 느려. 존내 느려. 와, 완넘이야. 흑접색. 20승 천 심장도 아닌데 세 마리 전부 퍼펙트했어. 이 막부터는 이제 압축 덱각 잡는다고 엘리트 안 잡았는데. 압축 덱은 결국 운빨인 건 맞는데. 아니 근데 압축 덱 안해도 운빨인 건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? 11장이면은 지독하게도 압축했네. 3장 아스트롤라베, 판도라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11장 만들었냐? 천국의 계단 타고 천국 보내버렸죠. 19승 천 되면은 달팽이가 땀 흘리고 난리도 아닌데. 19승 천 돌다가 달팽이 나오면은 되게 짜증나겠다.